네, 오늘은 세븐나이츠2 지도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무빙TV의 무비 제가 직접 만들어봤고요. 무빙의 개인의 생각과 우리 유저분들의 의견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개발자 노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음 개발자 노트에서는 방치형 필드 지도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영상이 좀 지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현재 수급할 수 있는 지도 양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죠. 이벤트도 포함을 시켜봤는데 첫 번째는 상점 구매입니다. 네, 일반 상점, 결투형 상점, 길드 상점 각각 지도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총량이 240개고요. 두 번째, 1일 퀘스트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20개, 10개, 10개 해서 총 40개를 획득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더지가 가끔씩 줍니다. 더지의 선물로 해서, 이건 근데 랜덤이긴 해요. 10개에서 3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운이긴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이벤트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료 아이템을 통해서 지도 200개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교환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도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핫타임을 통한 지도 할인 이벤트입니다. 네, 쉬움, 보통, 어려움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지도를 할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방청 필드 들어갈 때 이렇게 할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의 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두 번째 수급 개선 방안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방치형 필드 단계 보상을 개선하는 건데요. 단계 보상 보시면 골드, 루비 이렇게 주거든요. 이 양도 굉장히 적은 양이고, 여기에 뭐 골드가 아닌 지도를 보상으로 주던지, 혹은 루비를 계속 줘서 루비의 양을 좀 더 늘리던지, 그런 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지도 드랍 추가인데요, 혹은 지도의 조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드랍에 추가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 돌다 보면 이런 잡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런 템들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지도나 지도의 조각으로 바꿔서 드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지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핫타임을 통해서 지도 소모 값을 0으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뭐 입장권 할인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일정 시간을 우리가 정한다든지, 혹은 뭐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지도 소모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치형 핫타임 이벤트를 한다면 다양한 방치형 던전도 돌아볼 수 있고, 정해 던전도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또 부담도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도 구매 가격을 아예 하향을 시키는 건데요. 지금 지도 너무 비쌉니다. 네, 루비 2000개에 600개. 이건 너무너무 비싼데, 이 루비를 통해서 지도를 사면 뭐 좋긴 해요. 근데 루비로 지도를 사게 되면 뭐 다른 뽑기라든지 마스터리를 찍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거의 본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를 하향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도를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도 던전 추가인데, 우리가 성장 던전에서 뭐 골드 던전, 엘릭서 던전, 경험치 던전 이런 것들 있듯이 여기에 지도 던전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단계별로 지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루비나 티켓을 통해서도 돌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지도 수급 걱정이 아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빨리 개선이 돼서 무소가금 분들이 부담 없이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안녕!